건강 노후를 위해서는 이 근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. 바로 생존 근육입니다. 생존 근육입니다. 네? 생존 근육? 우리 몸은 600여 개의 근육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근육들은 미적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름답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. 근데 생존 근육은 우리가 걷고 말하고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이에요. 이 생존 근육에는 우리의 내장기관도 포함됩니다. 아. 네네, 맞습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내장을 움직이는 내장근, 심장을 펌프처럼 움직이는 심근, 관절을 움직이는 골격근 등으로 이루어 있습니다. 내장근과 심근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통제해서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근육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근육의 구성요소가 되는 단백질을 네. 의식적으로라도 충분히 섭취해서 근성장을 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단백질. 그래서 단백질, 단백질 그렇죠. 한 거군요. 네. 네. 정말 중요합니다.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게다가 양질의 단백질을 잘 찾아야 하거든요. 섭취하는 방법 오늘 김민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식품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네, 맞아요. 오늘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채워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준비했는데요. 네. 바로? 바로! 바로! 단백질입니다. 아~ 사냥류 단백질. 사냥류 단백질. 사냥류 단백질은 사냥의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요. 산모액에서 나오는 모유의 단백질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흡수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. 아~ 자,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. 이제 시음의 시간이네요. 예, 물과 잘 탔는데 일단 김혜선 씨 어떠세요? 굉장히 뭔가 좀 이게 달달하네요. 달달하고 그냥 분유의 향이 확 나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맛이에요. 아, 맛있네요. 그렇죠? 근데 그냥 분유는 조금 더 이렇게 묽을 텐데 이건 약간 걸쭉, 약간 점도가 좀 높아요. 근데요, 정말 단백질은 종류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냥류 단백질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. 네. 사냥류 단백질은 소화흡수력이 되게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. 소화흡수력이 좋다는 건 다시 말하자면 먹어도 속이 편하다는 뜻이고요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특히 동양인들이 우유 속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네, 이것은 이 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인 알파S1 카제인 단백질 때문입니다. 반면에 베타카제인은 산성과 만나도 덩어리지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요. 우유의 주된 단백질이기도 합니다. 사냥류가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알파S1 카제인은 적고 베타카제인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.